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전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시민의 눈에 익은 외국 작가의 전시회와 신체를 도구로 캔버스를 가득 채워온 중견 작가의 전시회 두 곳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환한 얼굴에 단순하게 그려진 미소. 신년 초 지역은행의 캘린더에 등장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눈에는 꽤나 익숙한 그림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에바 알무슨의 전시회에는 평일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소재가 아닌 가족과 집 등 주로 일상 주변의 평범한 인물과 소재를 선택해 그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넘쳐나는 긍정적인 화풍이 특징입니다. 국내 여러 유명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상품으로 먼저 그림이 유명해진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한 번쯤 보시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래전 기억 속에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함을 느끼고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홈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말 그대로 고향, 집의 푸근함과 편안함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200점이 넘는 많은 작품 속에는 그녀가 직접 제주도에서 해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제작한 해녀 이야기와 부산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작품까지 포함돼 있어 왜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그녀의 작품에 유독 친근감을 느끼고 열광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점을 찍고 선을 긋고 붓과 함께 온몸을 사용해 채운 캔버스에는 작가의 실험 정신과 상상력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아방가르드 그룹을 이끌어온 이건용 화백의 작품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캔버스를 등지고 때로는 캔버스 뒤에서 팔을 뻗어 그려낸 작품을 통해 작가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체를 작품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머리로 이렇게 예측하고 사유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의 움직임의 범위 안에서 선을 그어 나가시면서 신체의 그 행위 자체를 그 주목하는 작가님이세요. 가장 단순한 과정을 신체를 활용해 반복하며 그리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는 무엇을 생각하고 표현하려 했는지 유추해 가는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